복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314번 보시면 자, 예의 뜻은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인데 어떻게 기울기로 해석하면 되냐면 x,y와 8,0 사이에 이거를 연결한 기울기가 되겠지. 8,0은 어딨냐면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 x,y는 이 반원과 요 반원 위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제일 커졌을 때는 요 때예요. 이렇게 접할 때. 이때겠지?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질 순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제일 작아졌을 때는 요큰 반원하고 접할 때겠지? 자, 그러니까 요 파란색이 최소값이고 빨간색이 최대값이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요두 직선을 대변하는 식은 이두 직선은 지금 8,0이 지나니까 y는 m의 x-8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mx-y-8m은 0이 이두 직선을 대변하게 되는 거고, 최소값 먼저 구하면 중심이 1하고 7의 절반이면은 4잖아? 4,0. 4,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반지름 얼마야? 4지? 4와 같다. 3이지? 미안해. 3과 같다를 이용하면은 기울기가 나올 거고요. 하세요. 4,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0 대입하면은 4m. 그때 제가 3. 자, 그러면 제곱하시면은 16m제곱은 5m제곱 플러스 9. 따라서 7m제곱이 m제곱은 7분의 9. m이 음수여야 되지, 그림상? 따라서 최소는 루트 7분의 마이너스 3. 이게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이번에 중심이 0,0이니까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1과 같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은 0.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그냥 8m. 얘가 1. 8,8은 64m제곱이 제곱 플러스 1. 63m제곱이 1. m제곱은 63분의 1. m은 양수여야 되니까 루트 63분의 1이고 루트 63은 3루트 7이지. 루트 7분의. 자, 둘이 더하래요. 더하면 얼마야? 되게 계산하기 싫다. 더하세요, 그냥.